별밤 이제 마지막 하나 막방을 앞둔 기분 완전 섭섭해. 왜냐면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시원섭섭하겠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시원한 마음은 없고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 스케줄이 맞지 않는 것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별밤을 떠나게 되는 거라서 섭섭한 마음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완전 섭섭해. 행복 그 자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실은 매일 누군가 저랑 얼굴을 맞대지 않고 있고 얼굴을 모르고 누군지 모르는 분들의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누군가의 얘기를 그렇게 계속해서 듣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이랬던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저는 처음 알았고 청취자분들 뿐만 아니라 또 게스트분들 나와서 게스트분들의 이야기를 또 듣고 이런 시간들도 저한테는 행복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남들의 얘기를 듣는 게 이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별밤을 통해서 처음 그 방송 처음 방송 날. 왜냐면 사실은 뭐 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랜만이긴 하지만 제가 20대 초반에도 타방송국에서 2년 동안 DJ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목소리로 이제 소통을 하는 곳이니까 방송만큼 뭐 떨리진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방송하고 다시 듣기를 모니터하는데 숨소리가 달달달 떨릴 정도로 너무 떨었던 그 첫 방송이 너무 생각이 많이 나고요. 그날 방송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처음 그 시그널 음악 있어요. 별밤의 시그널 음악. 따란 따란 따라라라라. 근데 그게 저 중고등학교 때 매일 밤 들었던 이문세 선배님의 별이 빛나는 밤에 그 시그널 음악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 자리에 제가 앉아서 첫 방송 하던 날 그 시그널 음악에 맞춰서 제가 별밤지기로서 입을 열었을 때 첫날 그 방송 생각이 가장 많이 나죠. 별밤은 사랑. 진행을 하면서 외우는 뒷번호가 있고 외우는 이름이 생길 정도로 자주 찾아와 주시는 별밤 가족들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굉장히 좀 사랑하는 사람들과 좀 사랑 충만한 얘기를 좀 사실 제가 좀 무뚝뚝한데 그래도 방송을 통해서 좀 조금 더 표현을 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제가 사랑을 좀 표현하는 시간들이지 않았나. 다시 또 만나. 이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TV에서도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고 뮤지컬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무대에서도 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겠지만 라디오에서 목소리로 소통하는 이 모습도 빨리 다시 여러분들이랑 만나고 싶다라는 의미로 다시 또 만나. 언젠가 최대한 빨리 DJ로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소통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저도 노력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좀 기다려주시면 많이 힘이 될 것 같아요.